자차 파이팅! 어제도 펜감 선수가 경기를 처음을 아쉬웠기 때문에 뭔가 좀 이 경기를 통해서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뱅크샷 가는데요. 예. 지금 이 배치가 원쿠션에서 회전량을 어떻게 작용시켜줄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맥시멈 당점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자, 회전력 잘 살려줬는데 너무 많이 살려준 거 아닌가요? 아! 자,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원래 차유람 선수가 회전력을 잘 못 살려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회전력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네. 단식에서 4승 4패 기록 중인 강지은 선수 하이런 9점입니다.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 공이 돌아가 버렸죠. 회전력을 좀 억제하고 가려고 한 거였는데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 차유람 선수의 공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공을 과연 비껴치기로 넣을 수 있을까요? 각도 괜찮아요? 네. 좋은데요? 와, 차유람! 큰 공을 넣었습니다. 자, 지금 배치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배치였는데 예. 아, 상당히 잘 쳤습니다. 정확하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각도 좋았어요. 오늘 첫 득점 성공하는 차유람. 자,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조금 미스가 있었죠. 익스텐션을 사용한 것도 사용한 거고 치면서 큐가 살짝 들려 올려지면서 네, 회전력이 좀 작용했어요. 예.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가요? 네. 아, 좀 얇았어요. 강진 선수. 넣어치기 시도해봤던 강지은. 아, 조금 얇게 맞으면서 각도를 못 맞는 것도 못 맞는 건데 키스도 나버렸죠. 자, 차유람 선수의 다음 선택은 비껴치기일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내지는 앞돌리기 짧게가 있는데 네. 자, 비껴치기가 맥시멈에 걸려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얇은 두께에서. 자, 차유람. 얇은 두께. 아, 좋습니다. 자, 어려운 공 두 번째 풀어내고 있는 차유람. 자, 차유람 선수 상당히 잘 칩니다. 예. 지금 회전력을 잘 살려주는 것도 잘 살려주는 거지만 얇은 두께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저 기울기 각도에서 얇은 두께를 잘 쳐냈습니다. 아, 정말 잘 칩니다. 자, 그리고 두껍게 일적구를 조금 눌러놓고 내공을 천천히 빠져나오게 하면 키스도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예, 좋아요. 키스 잘 뺐죠? 네. 지금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차유람. 점 3대 0. 저렇게 가볍게 칠 줄도 알고 지금 이제 완벽하게
뭐 공들을 좀 이해하고 치는 느낌이 좀 딱 드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조금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고요. 아, 지금은 조금 두꺼웠어요. 조금은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두께가 조금 두꺼웠고, 그리고 또 회전력도 좀 덜했네요. 자, 강지은 선수 빗겨치기 갑니다. 네. 회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좀 두께로 회전 조절을 안 하고 두께를 치나요? 자, 좋습니다. 네. 네. 드디어 첫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크라운에트 선수들도 응원도 챙겨왔네요. 이게 뭔가 피아비 선수가 유행시키는 것 같은 느낌 남편으로 드는데요. 네.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는 상황인데요. 네. 강하게 들어갔어요. 대회전. 자, 뒤에 공간 위험합니다. 저 위험하죠. 아...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닿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서 저 뒤쪽 공간으로 갈걸 예상을 했어요. 미리. 예. 그 강진 선수는. 자, 3뱅크 상황인데 이거를 세워서 갑니다. 흰 공이 먼저 가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와. 오. 지금은 조금 아쉽긴 해도. 예. 와, 상당히 날카로웠죠. 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지금 저렇게 쿠션 쪽에 깊게 들어가면은. 예. 장 쿠션을 타고 온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좁은 공간 한번 잘 노려봤는데. 네. 쉽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전을 죽이고 가는 건데요. 아. 오! 선수 다칠 않았네요. 네. 거의 무회전성이었을 것 같아요. 예. 공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어,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자, 차이론 선수 다시 또 뱅크 샷 가죠. 투뱅크인가요? 아, 지금 좀 넘어갔고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그렇게 나쁘게 쓸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네. 뒤에 공간이 살짝 있기 때문에 마냥 길게 뽑아내면 안 됩니다. 저기 저렇게. 네. 그냥 길게 뽑아낸다 생각하고 치면 전혀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나왔네요. 네. 제가 입방정을. 네.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갔을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네. 치어리더 분들도 당구를 배우고 있을까요? 뭔가를 좀 아는 듯한 느낌인데. 느낌. 예. 아, 지금은 사연 선수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전을 그냥 평범하게 쳐서는 각도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를 이용해서 좀 반발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공은
반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각도를 만들어 줄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차유람 선수 배팅 좋네요. 강진 선수 앞에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 너무 짧아요. 계속되는 공타의 강지은. 앞에서 너무 빨리 작용됐죠. 네.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어치기 형태인가요? 대회전 형태인가요? 대회전을 선택했는데 키스의 위험이 분명히 있는 공입니다. 자, 일단 키스는 잘 내려놨는데 너무 예. 길죠, 지금 공이. 차유람 선수도 연속으로 득점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배치가 좋진 않아요. 살짝 끌어가는 느낌으로 뒤쪽 공간을 노려야 됩니다. 앞돌리기. 아, 좋습니다. 네. 드디어 강지은 선수도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풍선 플레이가 잘 됐어요. 예. 네. 가볍게 끌어가는 컨트롤 너무 잘해줬고. 자, 뒤돌려치기를 얇은 두께로 평범하게 보내주면, 자, 이 공도 이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지션 플레이가 네. 좋습니다. 일단 강지훈 선수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3대 3 동점을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적으로 완벽하게 크게 돌려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키스가 위험한데, 오, 빠졌어요. 오. 아, 키스는 빠졌지만, 공기가 예, 공이 빠졌습니다. 다시 빠졌네요. 네. 아, 좀더 두꺼운 두께를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네. 자,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키스를 빼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키스가 있어요. 내 공을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방점을 좀 낮춰서 멈췄다 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공들이 이제 많이 안 쳐본 공들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예. 아쉬워하죠. 이제는 아쉬움을 넘어서 뭔가 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공도 짧게 끌렸어요. 자, 오늘 끌림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지금 막 키스가 안 났으면은 차유람 선수한테 상당히 좋은 공이 갈 뻔했어요. 네. 강진우 선수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끌리는데요. 아, 당점을 잘 지켜줘서 그런가요? 자,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보냈습니다. 네. 일단 잘 돌았는데요. 아, 네. 일단은 시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배치의 길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괜찮았거든요. 키스가 없다는 판단도 좋았고.
비껴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키스가 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 배치가 좋습니다. 강지훈 선수의 아홉 번째 이닝. 잘 들어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점수 4대 3 역전. 득점된 이후의 배치도 그렇게 나쁘게 쓰진 않았을 것 네. 같은데요. 자, 원뱅크로 갑니다. 잘 넣었죠? 자, 이 공이 조금 꺾였어요. 여기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살짝 반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좀 많이 꺾였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공 비껴치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비껴치기를 친게 오. 아니었군요. 대회전을 친 거였는데 너무 두껍게 차서, 스가 나버렸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공 대회전도 당점을 좀 낮춰놓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0이닝에 접어든 두 선수의 경기. 당점을 낮췄습니다. 지금 뒤에 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죠, 언뱅크를. 키스를 뺏고.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뱅크샷 득점 성공원의 강지은. 네, 잘 끌어줬어요.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도 자신 있게 엎드렸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 아, 지금 너무 두꺼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차이람 자, 선수에게, 차이란 선수에게는 좀 좋은 공이 왔습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난 거고, 자, 그냥 투뱅크가 평범하게 넣어놓으면, 좀 깊게 노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드디어 차유람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점수 5대 6. 좋죠. 각도 영상 너무 잘해줬고. 네. 자, 다음 배치가 일단은 각도가 좀 좋진 않습니다. 내공도 붙어 있고요. 도를 짧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길게 치려고 했나요? 지금 이 공을 좀 얇은 두께에서 길게 뽑아내려고 한것 같습니다. 짧게 각을 만들기엔 내공이 너무 붙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간 좋습니다. 네. 배치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각도를 정말 잘 맞춰냈어요.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대회전이 있긴 한데요. 짧은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이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다가 이제 항상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네. 공도 짧은 각도. 자, 퍼져줘야 돼요. 좋습니다. 예, 들어갔어요. 자, 회전력을 잘 살려줬고, 지금은 두께를 좀잘 썼다라고 볼수 있는 게, 두껍게 쳐갖고 쳤을 때에는 저 뒤쪽 공간이 위험했거든요. 네. 옆돌리기 상당히 예리하게 코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지금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살짝 옆돌리기를 밀어놓고 난 다음에 회전력을 살려놓으려고 했거든요. 머리가 아픈가요? 자, 회전력을 줄이고 안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공을 나오지 못하게 밀어넣는 공. 자, 지금은 약간 역회전 상향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백 걸어치기 너무 어려운데요. 원백 걸어치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저 타임아웃 불렀죠. 그렇죠. 네. 원백 걸어치기가 각도가 끌려야지만이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백 걸어치기를 치려면 흰 공을 쳐야 돼요. 구동 선수가 나와서 지금 각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캡틴이 가르쳐 줄 거예요, 쿠션. I couldn't find the thickness. 1.3, 3.5. Maximum English and slow. Maximum 2.5. 35. Meters and hours. Maximum English and slow. Normally, you can. 시범 중 그냥 슬로우. Yes. 잘하고 있어요, 언니. 자, 맥시멈 잉글리시. 회전을 다 주고 난 상황에서 35 지점을 노리라고 했거든요. 원쿠션 지점도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흰 공을 치죠. 네. 걸어치기를 할 거면 흰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벤치 타임아웃이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너무 맥시멈을 준다 치더라도 커브가 일어나지 않게끔. 자, 들어갔어요. 좋은데요? 아. 역시. 쿠드롱이 같은 팀으로 있을 때 진짜 얼마나 든든할까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빨간 공보다는 흰 공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딱 했기 때문에 쿠드롱이 타임아웃을 불렀고 예. 이 벤치 타임아웃이 정확하게 네,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차유람 선수고요. 점수 8대 7 다시 역전이 된 상황인데 이 공이 이게 안 짧아요. 들어가요. 이러면 분위기 또 묘해지죠. 자, 지금 공은 좀 예. 아쉽네요. 자, 회전력만 살려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회전력을 너무 안 살려줬어요. 강진우 선수 도 공을 얻습니다. 예. 이것도 벤치 타임아웃 불러, 이건데 타임아웃을 불러도 막상 공이 70이 마땅치가 않아요.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도 지금 답이 없죠. 김재근 선수가 앞섰던 쿠드롱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3뱅크를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리버스를 올리기도 어렵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지금. 예. 뭔가 지금 완벽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표정인데. 자, 3뱅크 가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 자, 지금 이 공을 너무 자신 있게 쳤어요. 그러니까 득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뭔가 좀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뭐 김재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의 이제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을 치다 보니까 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좀 아는 길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길이었어요. 자, 지금 공 옆돌리기가 아니라 횡단 같은데요. 당점이 없어요. 아, 옆돌리 횡단이죠. 네, 횡단 갑니다. 자, 지금 공 같은 경우는 횡단보다는 옆돌리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횡단이냐 옆돌리기냐를 그 선택을 할 때 입사하는 각도가 좁을 때는 횡단이 더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입사하는 각도가 넓을 때는 옆돌리기가 더 쉽습니다. 일족구를 맞고 들어가는 입사각 자체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자, 옆돌리기. 오래간만에 칠만한 공이 오면. 네, 옆돌리기 부드럽게 들어갔고요. 어?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오래간만에 칠만한 공이 오면 그 공을 쳐내는 게 진짜 당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난 멘탈적인 스포츠라고 멘탈 게임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계속 공이 잠기다가 공이 이렇게 딱 하나 왔을 때 이 공을 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건 차유람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쉽지 않은 배치긴 하지, 아 쉬운 배치긴 하지만 멘탈적으로 좀 흔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번에 이겨냈습니다. 아, 상당히 위험했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차별한 선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야, 깜짝 놀래야죠. 예. 네, 계속 득점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도 빨간 공을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아, 비껴치기로 더 안쪽으로 봤어요. 지금 조금 아쉽네요. 네, 잘 쳤는데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아,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아, 차유람 선수 잘 쳤는데 좀 아쉽습니다. 강지은 자세가 불편해요. 네, 원맥크 넣어치기죠. 자, 그래도 힘 빼고 가볍게 잘 넣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닝은 좀 많이 갔지만 불편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9대9. 다시 동점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칼자르는 강지은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예. 벤치 타임아웃을 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공을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예. 잡아주고 옆방구리에서 해줬는데 뜰 필요도 없고 밀리지만 않아. 알았지? 응. 두껍게 빵 갖다 맞으면 5등 할게. 5등 할게. 오케이? 5등 해리! 파이팅! 잘 보고 할 수 있다! 5등 할게! 파이팅! 감기! 자, 두껍게 땅 갖다만 놓고 치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뒤돌려치기 짧게를 보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어, 아닌가요? 두껍게 땅 치라는 표현이. 아, 오, 대회전이네요, 예, 대회전. 그러네요. 네. 노란 공으로 대회전을.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아, 치라는 주문을 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대회전을 치기에는 배팅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금 끌려 들어가야 됐거든요. 자, 지금은 배팅도 배팅이지만 당점이 조금 높았네요. 예. 공이 좀 휘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높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원뱅크인가요? 거의 원팁 회전 정도? 회전이 지금 많이 빠져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아, 지금 너무 빠졌어요. 회전이 많이 빠지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아, 지금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예. 거의 무회전성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자, 타임아웃까지 썼습니다. 네. 노란 공을 이용한 뒤돌려치기가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스 타이밍을 조금 애매해요, 키스가. 얇은 두께를 들어갔을 때. 자, 갑니다. 강지훈. 자, 키스는 잘 뺐고요. 좋습니다. 네. 네. 자,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타임아웃의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제 세트 포인트예요. 네. 어우, 정말 아슬아슬한 희소 게임. 과연 강지훈이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뒤로 엎돌리기 직접 가나요? 오, 대회전 가나요?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짧아져야 돼요. 각도가 짧아져야 돼요. 아, 아. 이 샷이 또 안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엽돌리기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엽돌리기도 가능했거든요. 예. 가능하긴 가능했는데 근데 좀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쉽고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넣어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네. 자, 배치가 지금 보이는 자, 쉽지 않아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공의 배치를 봤고요. 쿠드롱 선수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쿠드롱 네. 과연 두 번의 벤치 타임아웃을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나도 얇아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뱅크 넘어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대한 깊게 들어가서 얇게 맞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원뱅크로 갑니다. 그러네요. 네, 최대한 각도가 정말 좁은데. 네. 자, 와, 들어갔어요. 아~ 자, 여기서 세트 끝냅니다. 아, 이거. 와.
이승부수는 정말 대단했네요. 네. 아 좋았습니다. 와, 하지만 본인은 경기력에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듯한 표정이고요. 네. 어쨌든 경기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뭐 차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자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경기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집니다.